그런데 처음으로 포착한 음식? 사진으로 봤던 킹크랩이 아니다. 정체는 킹크랩 찜을 시키면 함께 나오는 해산물 모두. 먼저 신선한 해산물로 식욕을 도드는 것인데 다양한 해산물 덕에 이미 분위기는 업! 네? 무슨 맛이야? 코스처럼 따뜻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신선한 해산물도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본 게임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너무나 푸짐해서 어떤 걸 먹을지를 모르겠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맛 같아요. 맛도 참 좋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메인 요리 등장! 맛에 반하고 그 푸짐함에 반한다는 대왕 킹크랩 찜 한상. 크기가 엄청나네요. 꽉 찬 속살은 와 진짜 꽉찼다. 이맘때부터가 제철이라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킹크랩. 먹자마자 입에서 살살 녹는 환상적인 맛에 사람들 모두 푹 빠져버렸다. 아, 군침 돌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크랩이 씨알도 너무 굵고 마트에서 파는 그 맛살 이상으로 더 두터우면서 맛은 두 배고 달달해요. 처음 먹어본데 약간 대게랑 엄청 달라요. 대게보다는 100배 더 맛있는 느낌. 우와. 모두가 극찬하는 대단한 맛. 그 맛을 책임지는 김경미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주인장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튼튼한 자물쇠로 원천 봉쇄된 이곳은 이 집의 보물창고다. 여기 뭔데 이렇게 지금 철통 보관을 해놓으셨어요? 아, 여기가 저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고예요. 금고네요, 금고. 수도관이라 철통 보관 할 수밖에 없어요. 와. 수주 안에 고이 모셔진 것은 대왕 킹크랩.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오직 신선한 생물로만 요리하는 게 주인장의 철칙이다.